자, 여기 들어와 보세요. 네. 아까 내가 설명했던 네. 그 유기농에도 벌레가 많이 생기잖아요. 네. 농약하면 모든 소비자들이 화학농약을 연상을 하는데 이거는 화학농약이 아니고 천연농약 500:1로 희석해서 뿌려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저는 근데 향이 좀 독하거나 나쁠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데? 방향제처럼 좋은데요? 이게 코알라의 먹이로 추출한 오일을 여기다 넣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마크에서 좀 절린 느낌? 캔들 켜놓고 디퓨저에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차라리 농약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? 아,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재료들이 있습니다. 그 너무 예쁘게 또 해놓으셨다. 네. 제로 만드는 거예요. 진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사용하시네요. 와. 우리가 한번 배추를 심어 갖고 옆집에 토끼가 있었어요. 근데 토끼한테 배추 잎을 겉잎이죠. 겉잎을 먹였는데 토끼가 죽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야 이거 아니다 이건 유기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농약 비료를 전혀 안 하고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돈 투자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농사도 연구하면서 농사하고 자재도 연구하면서 하고 또 공부하고 또 농민들 상대로 교육도 하고 농구생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다 보니까 또 마이스터도 됐고요. 대단하시네요.